자, 그럼 이와 이제 이항 사상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이와 이항은 이제 그 공5년 때 한번 기초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이와 이항 사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성리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성리학은 이제 그 중국의 송학이학이라고 이제 하는 데서 이제 나왔는데, 주로 유교, 도교, 불교 선종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성리학은 이제 이와 기라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기론을 가지고 뭐 하이간이라든지 명분론, 그 다음에 정통론, 침성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제일 발달된 부분이 어디냐면 심성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심성론은 중국보다 더 발달됐어요. 심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음에서 이와 기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심성론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수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경국리라는 방법 아시죠? 거경국리. 네. 거경국리라는 것은, 거경은 뭐예요? 그 어떤 걸 수양하기 전에 태도를 말하는 거죠. 태도. 거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리라는 것은 그 사무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이죠. 국리인데. 자, 보통 거경은 소학에서 강조되고, 그래서 국리는 대학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그 고려 후기 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는 주자의 성리학, 이런 도학론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허영의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되게 소학을 되게 강조해서, 그래서 실증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조선 초기 넘어가면서 주자 성리학이 건너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국리 이런 것들 이치를 밝히는 학문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거경국리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천인을 보존하고 욕망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걸 존천리 거인욕이란, 천리를 보존하고 존천리 거인욕, 욕망을 제거하는 거야. 이때 천리라는 건 뭘까요? 상강오륜이죠. 상강오륜을 이제 보존하면서 그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욕망을 제거해서 존천리 거인욕인데, 자, 그런데 내가 깨끗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 걸 어떻게 알죠? 그럼 예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예를 잘 수행하면 내 마음은 깨끗하고 성의 군자가 되는 거고, 예를 수행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나는 깨끗하지 못한 거죠. 욕망만 가득 찬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덕적으로 이게 나타난 그 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조선 후기 때 무슨 논쟁이 있었죠? 예송 논쟁이 있었죠. 예송 논쟁. 그래서 이제 상복에 몇 년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그만큼 수양을 잘 나타났다,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 예송 논쟁이라는 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이 제일 고조로 이룰 때, 내면화할 때 나타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예송 논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있었어요. 명나라 때도 그 예송 논쟁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중국사 할 때 이제 좀 얘기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달된 신성론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항과 이이야.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이항과 이이고, 그 이항과 이이의 제자들이 그 후에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 그 제자들 논리는 다 이항과 이이의 뿌리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항과 이이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그냥 성리학 체계가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왕과 이의 그 성리학 체계를 마련했던 논쟁이 뭐냐면 사단칠정 논쟁이야. 사단칠정 논쟁. 이 사단칠정 논쟁은 처음에는 이제 이왕과 기대승 간의 논쟁을 했다가 이 7년 동안 이제 서신을 교환하면서 했던 논쟁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의가 기대승 편을 들면서 이제 논쟁이 참여했죠. 그러면 이제 좀 확대되었는데, 자, 사단칠정 논쟁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제 성리학의 구조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심성론의 구조를. 뒷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세요. 제가 이제 이항의 이이사상을 비교를 했는데, 자, 일단은 성리학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뭘로 나누냐면 성과 정으로 나눠. 네. 그래서 성은 니고, 그 다음에 니는 뭘로 연결되죠?
사단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정은 기고, 기는 실정으로 연결돼. 그래서 이형과 이근 이 뭐냐면 요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그 구조에 이제 그 이와 기의 작용의 부분에서 이제 좀 의견이 다른데, 그래서 심이라는 것은 그 모와 뭘로 연결돼? 신통 성정으로 연결돼. 심은 모와 뭐다? 성과 정이다. 그리고 이는 뭐다? 성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성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게 똑같은데 이걸 운영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좀 참고를 해두시고, 그럼 뒤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럼 여기에서 사단과 실정은 뭐냐? 사단은 성이고 실정은 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을 이제 보면 사단을 맹자 사상이라 하죠. 맹자. 맹자가 보통 이제 사단을 주장한 게 뭐예요? 측우지심, 수우지심, 사양지심, 십의지심. 그 윤리식을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측우지심은 뭐냐면 이게 인에 속하는 측우지심. 그 다음에 수우지심은 의에 속해. 사양지심은 예에 속하고 십의지심은 지에 속해요. 그 중에 제일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인의 예지 중에 제일 강조된 측우지심이죠. 측우지심은 인인데 그 이제 그 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애기가 지금 막 걸어가 우물 속에 우물 막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 없죠. 잡아서 뭐냐면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 가엽게 여기는 그런 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사단이 있어요. 사단 실정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니에이지는 사단은 이건 뭐죠? 절대선하죠. 순선무악이야. 선함만 있고 악은 없어. 순선무악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실정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야. 이 중용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중용에서는 이제 그 정이 그 발악이 이전에 일곱 가지,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이제 그 일곱 가지 욕망이 있어요. 일곱 가지 욕망. 자, 신호, 예, 구, 예, 오, 욕. 이렇게 있는데, 자, 신호에는 뭐, 신은 뭐, 그 즐거운 거, 노는 노염이고, 예는 그 뭐냐, 가여운 거야. 그 다음에 구는 두려운 거고, 예는 다 알죠, 이거는.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라는 것은 이제 미워하는 거고, 욕은 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이에요. 이건 어디에 속하죠? 이건 이와 기준이 어디에 속해요? 기, 정, 기 이렇게 속하죠. 예.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가성과학이에요. 가성과학은 뭐냐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욕망이라는 거, 욕망은 지금 뭐 그 어떤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후보는 뭐 욕망이 많다, 대통령 후보는 그랬는데, 그 뭐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돼요? 권력욕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권력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 있어야지 대통령 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뭐냐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전체로 이렇게 해갖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보는 식으로 욕망을 추구할 거야. 타자 욕망의 반영이나 방향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욕망 가지고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 마찬가지로 욕망이라는 것, 그 예정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야. 선한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악한 거죠. 예. 그래서 가선, 가악된 존재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단 칠정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와 기를 연결시킬 것이냐 가지고 그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의 논쟁을 벌였어요. 조선 중기 때. 그 성리학이 들어올 때 이거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자 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주자 성리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가지고 초창기 그 성리학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 이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뭘로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 우리가 이제 하우미슨 벗개도처럼 하우미슨처럼 뭐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편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가 정지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제 특강에 보면 시간 관계가 지금 늦지 않은데 정지훈이 이제 이 조선 중기 때 이제 학자인데. 정지용이 이제 뭘 썼냐면 청명도서지라는 책을 썼어요. 청명도서. 자, 청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을 뭘로 설명했다는 거야?
그림을 통해 설명해서 좀 성리학적인 어떤 이론을 좀 쉽게 설명을 했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청문동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이해로 바라고 실정은 기회로 바란다. 그래서 사단은 이해에서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정은 기회에서 바란다. 그러니까 이해에서 바라면 사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기 전은 이죠. 그 다음에 정에서 바라는 것이 기가 되는 거죠. 실정에서. 그러니까 기가 바라기 전에 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와 사단, 천과 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명도서를 보고 이안이 좀 보니까 이거 아니다. 너가 이제 주자의 해석을 잘못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양은 사단은 이의 발이요, 실정은 기의 발이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사단과 이와 사단, 실정, 정과 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설명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사단에서 이니의 중에 제일 순수한 형태가 뭐죠? 이고, 그 다음 칠장에서 제일 순수한 형태가 뭐다? 기다는 거야. 그래서 이와 이단과 사단이 이렇게 떨어졌거나 정각계 떨어진 게 아니라 사단과 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딱 설명을 하니까 기대승이 이제 여기에 또 개입을 한 거죠. 이것도 잘못됐다. 기대승은 기들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이 사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사단은 실정의 한 모습이고, 사단은 이발로, 실정은 기발로 대입시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렇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대승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여기 분리되어 있잖아, 대입되어 있잖아. 그게 아니라, 요 한 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예? 이와 사단, 그 다음 기와 실정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중심은 뭐죠? 기발이 중심이다. 이렇게 중요해. 오히려 기대승의 논리가 맞아요. 왜냐면 이와 기가 같이 반한다. 이발, 기발서 있죠? 이게 주자에서는 없어요. 주자는 뭐만 반한다고 하죠? 기발만 한다고. 이들을 반할 수가 없죠. 이가 움직이면 세상의 근본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기가 반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양의 사상이 좀 차이점인데, 이양은 주자의 이기 이론을 철저하게 순방하면서도 주자의 학설 중에 요거 받아들이지 않았어. 뭘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이발선은 기발선인데 이발하지 않는다는 선 받아들이지 않고, 이가 수소 자율적 움직이는 이발선을 채택했어요. 근데 주자는 그걸 이발선을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자, 하여튼 기대승 있게 하니까 이 기대승 의견을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죠. 이. 이하고 이양이 이제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자, 이가 이제 기대승의 이제 의견을 동조하면서 뭐 이통, 기궁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논쟁하니까 또 이양이 이걸 보고 옳다. 그럼 너희들 의견을 좀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뭘 주장했냐. 자, 여기 이제 책을 다시 들어가서. 자, 이양은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그 이기 호발성을 주장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단이 바라면 이발 이기수지가 되는 거야. 사단이 바라면 이발 이기수지는 뭐냐면 이가 발해서 거기에 누가 타는 거죠? 기가 타는 거야. 이게 이발 이기수지죠. 실정이 바라면 기발 이이승지가 되는 거죠. 기가 발아서 뭐죠? 이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이발설 기발설 갖고 각자 따로뒀던 것을 이제 둘이 합치면서 누가 발았다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야. 자, 이발 이기 수지하면, 그러니까 이가 발해서 기가 타면 이게 뭐냐면 범인이 되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그 다음에 기가 발해서 이가 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기가 호발한다, 서 발한다는 거죠. 이도 발할 수 있고 기가 발할 수 있는데, 다만 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가 발해갖고 기가 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발해갖고 이가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에 이발설, 기발설을 좀 약간 더 수용이 갖고 둘이 발이야 돼 누가 더 타냐 그 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기호발설 같은 내용을 보면 약간 신분제를 인정하는 성격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처럼 이발 이기수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야? 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발 이승지가 되면 누가 되는 거죠? 네? 사대부가 아니라 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양사상을 연결한 남인계층들은 신분제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신분제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노비종목법 논쟁할 때 조선기 때 노비종목을 반대하는 걸 찬성하는 거예요. 예? 반대 찬성.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비종목법 인정하면 신분제 붕괴될 수 있잖아. 양이 확대될 수 있고. 요거 연결시켜 좀 보세요.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반. 이가 반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주자 동의가 그런 얘기 없다는 거야. 그 다음 반의 주체는 뭐냐면 기반 2승 1토설 주장해요. 그러니까 반의 주체는 기다. 기가 반하기 때문에 이가 타는 거야. 이게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어. 두 가지가 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명한 것이 그 밑에 어린아이가 이제 그 맹자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물에 빠진 것을 본 뒤에 측은한 마음이 돌죠. 측은한 마음이 그 마음이 기며 이건 기발이고 그 측은한 마음에서 이반의 상태가 성이고 성이 니다. 그게 이승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이걸 예라고 하는데 예가 들고 그 다음에 측은지신이 타는 거지. 그러니까 기발 이승 1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가 바라고 이승 이가 타는데 요때 승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승은 여러분 승마 있죠. 승마. 만약에 말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 어떻게 해요? 지금 멋대로 놀죠? 근데 기를 욕망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멋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가 탐으로써 기를 뭐죠? 절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래서 기반 이승 이도선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는 중요한 걸 기로 봤을까? 이를 봤을까? 기로 봤어. 일단 기가 있고 욕망이 있고 이란 역할은 그 욕망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한 다음에 그 이를 그 다음에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양생을 해. 성양생. 먼저 백성들에게 군주님을 원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교화가 된다는 거야. 이로써. 지금 군주님도 안 되는데 뭐 뭐냐면 교화해봤자 말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 또 주장한 것이 이통기궁론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는데 이통기궁은 뭐냐면 기의 형태에 따라서 이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자를 볼 때 뭐 네모난 문자도 있고 뭐 이렇게 불룩한 물자도 있고 원형된 물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물자의 형태는 뭐야? 기죠. 그리고 근데 그 무는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가 다 모두 다 보편적 이가 있지만 이것을 발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기의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그 예의범절 사단은 있지만 사단이 잘 발현되려면 기가 좋아야 돼. 우리가 먹고 살만해야지만 사단이 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현실적. 그에 따라서도 현실적인 대책도 많이 냈고 개혁도. 그리고 이제 이해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신분제를 상대적으로 부정을 해요. 왜냐? 이통기궁 중에서 이통 모든 사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편적 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나 그 다음에 천민이나 왕이나 다 보편 니가 있어. 근본적으로 동일한 거야. 다만 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의사상을 계승한 서인이나 노도는 그 상당히 신분제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비종목법 같은 경우에도 폐지해요? 찬성해요? 조선호기 때도 찬성이죠. 그 노비종목법을 실시해서 양이나 확대시키는 그런 것도 그런 사상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통기궁론도 이제 나중에 호남 문제처럼 그 좀 보수화돼요. 이 논은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은 이통보다는 그 차별성을 가지고 기국을 강조하는 그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그러면 이황과 이의 사상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 이황과 이의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좀 달라요. 이황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막 사화가 막 왕성했던 시기야. 그 시기에는 이제 어떤 시기냐면 훈구하고 사림들이 대립했던 시기죠. 근데 훈구는 썩어 빠르고 부정부패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도덕성을 뭐냐면 풍기하고 이들의 어떤 악덕함을 풍기하고 그 뭐냐면 청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네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네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 훈구파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하기 위해서는
니의 어떤 사단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니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했다. 근데 이제 그 이가 살았던 시대는 좀 약간 후대죠. 한 20년 뒤니까. 이때는 이미 누가 정권을 장악했던 시기에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던 거고, 이때 이제 시기가 16세기 정도 되거든요? 16세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등장하죠.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장의 학대,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몰락, 유민 발생.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현실 문제죠. 그러니까 이 기를 강조해, 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 문제와 관련되게 해서 기발설이 입각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또 살펴볼게요. 뭐냐면 이양이나 이이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기 이혼론자예요. 이기 이혼론자. 근데 상대적으로 그 어디를 더 강조하죠? 이이는 이기 이혼론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이는 이기 이혼론을 강조해. 근본적으로 이기 이혼론자지만,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좀 해석할 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이는 이제 이기 이혼론을 적어놓은 것은 그 이기 이혼론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기 이혼론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심포셈에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확한 이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이왕과 이기 사단의 이제 또 내용을 보면, 자,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뒷장 넘어가서. 자, 이왕은 이기 불상잡이야. 근데 이기는 이기 불상이죠? 보이시죠? 그 폼을 보면. 자, 이기 불상잡이란 것은 이와 기가 뭐냐면 섞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도표에 보면 이와 기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가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요게 보면 이의 사상은 이기 불상이 뭐냐면 이와 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같이 있죠. 그래서 이가 어디에 속하는 거야? 기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의 본연지신이 기지지성이고, 성의 미발이 기발되면 정이 되는 거, 사단이 실제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구조에서 이제 좀 보면 주자의 학선은 어디에 가까울 거야? 주자 학선 둘 다 똑같아요. 주자는 이와 기를 어떻게 이기 불상자가 하면 이기 불상자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이기 불상자하고 이기 불상자는 양면적인 모습 같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이왕은 그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는 그 뒷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문사조에서 이기 불상자, 이기 불상이 이렇게 나오면, 이기 불상자의 앞부분에 나오면 뭐 무슨 사상이죠? 이건 이양 사상. 그다음 앞부분이 이기 불상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이이 사상.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한문사료 나올 때 그 이기 불상자, 이기 불상이, 이기 불상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기는 뭐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이이다. 그럼 이이는 뭐뭐의 사상의 특징이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쓰시면 돼요. 금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보면, 거기 이제 121페이지 돌아가서, 자, 이왕과 이이는 공통점은 뭐냐면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왕의 이의에서, 그, 이왕과 이의 실천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이왕은 뭘까요? 도덕적 실천이야. 도덕적 실천. 그거는 이제, 그 당시 흉부파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천년 경백해야 된다. 이런 도덕적 실천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에 관해서 이 학파의 또 실천을 강조하죠. 이 실천이라는 것은 뭐냐? 현실적 개혁이야. 16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 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121페이지 보면 이양의 사상과 역할을 보면 주자의 의도를 충실히 계승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반영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훈척정치가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를 더 높이고 기를 쳐나면서 이의 자발성을 더 강조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뭐냐면 주자사상과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근데 너무 도덕적인 문제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회 문제적인 어떤 해결을 현실을 못 봤죠. 소극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그냥 대표적인 저서를 보면 이제 1번 주자학의 영향을 받던 주자사 조조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학통론. 그래서 그 송학을 성리학을 정리한 것도 있고, 이학이라는 것은 송학, 성리학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성학식도. 성학식도는 이제 그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의 성악지묘하고 좀 대비된 부분인데, 성악식동은 그 성악군주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군주도 뭐죠? 수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연산군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연산군이 패덕한 군주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런 군주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해갖고 성악을 통해서 상가오류를 통해서 군주를 수신을 해야 된다. 일종의 제왕왕을 이제 관련된 그 수신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왕이 교과서인 뭐죠? 성악십도고, 그 다음에 그 이이가 썼던 것이 성악지교가 되는 거죠. 자, 성악십도나 성악지교는 그 왕도 수신해가지고 동감해요. 그래서 왕이 수신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서 도학정치 이런 거 청명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건 동의하지만 방법이 좀 달라. 방법.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성악십교 같은 경우에는 성악십도 같은 경우에는 성악국주에서 이제 성악십도는 뭐하고 얘기하냐면 군주의 주관적 성취감정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군주가 수순해야 된다는 거야. 군주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수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그 뭐냐면 신하는 그냥 권유만 해야 된다. 성국적으로. 근데 이는 좀 다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면 성악지교에서 대학을 원용해요. 대학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대학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신하가 단지 소극적으로 권유한 게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주의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군주를 개조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조광초처럼 이제 야단도 치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자, 하여튼, 이런 성악군주론의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그 책이, 이 성악지교하고 성악십도 외워두세요. 그 교과서 나와요. 그 내용하고 이제 차이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양학파 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와 연결되죠? 유성룡 같은 남인학파들과 연결된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도 전파되죠. 그 사상이. 자, 그 다음에 이해를 잠깐 넘어가면. 자, 이 사상에서 이제 보면 이통기국론하고, 그 다음에 기발이승유투돌, 이토서 이기, 그, 불상리,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한 개혁을 주관 사기매 입장이 형성되죠. 16세기 어떤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론들, 그것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16세기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수미법을 실시할 거야. 수미법. 그 다음에 10만 양병설인데, 10만 양병설 부분도 학계 의견이 좀 많아. 왜 그냥 이 10만 양병설이 이제 어디에 적혀 있냐면, 그, 선조 수종실록인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선조 수종실록에 적혀 있는데, 그 수종실록은 이제, 선조실록이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선조 수종실록인데, 원래 실록이 있고, 수종실록인데, 선종실록은 누가 만들었냐면, 북인계통의 애들이 만들었고,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또 뭐냐면 사료 많이 분실됐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백령후가 백령후의 서인들이 따로 만든 게 있어요. 수종실록이거든. 그 사료를 좀 불충해갖고 이제 적어놓은 건데, 요 10만 양병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선조실록이 없고 수종실록이 있어. 근데 그 원판이 제일 1차 사료가 어디냐면 이의 행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가 죽었을 때 그 뭐냐면 제자들의 행장을 적어놨는데, 그 행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의 좋은 점만 다 적어놓고 좀 가장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10만이란 말이 많아. 10만이. 그래서 양병설이란 말이 나와요. 양병설. 그리고 어쩌다 부풀렸다가 그 송시현 사람이 또 10만을 주장하고 그것이 다시 어디에 되는 성종 수종실록에 실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행장은 양성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송시현이 그 10만을 그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선조 수종실록이 거기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10만 양변설이 실제 이 사람 주장했느냐 가지고 학계에서 좀 많이 많다. 그래서 10만은 아니더라도 양병하자로 주장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뭐냐면 좀 가장됐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후에 이제 집권층들이 되게 어떤 계열이 나와요? 다 이익계통이 나온 거잖아. 서인 노론이나 그 계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군수법 폐지, 이런 개혁령을 주장했고요. 근데 이제, 그냥 애워주세요, 그냥. 어차피 뭐 교과서에서 그렇게 뭐, 어렵게 안 나오니까. 아마 이제, 이해 개혁령 쓰라고 하면, 요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수민수법, 신발 양종설, 반군수포제 폐지,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엄밀한 반군수포제보다는 군족수포제라는 게 낫겠죠? 군족수포제 그 당시 실시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서로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동호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가 위를 바탕으로 그 왕도정치를 구원을 하는 건데, 이 동호문답은 이제 동호당이다가 해갖고, 보통 예전에 그 세종시대 때 그 사가독소제 아시죠? 사가독소제를 이제 그 예전에 집에서 그냥 했는데, 동호당을 만들어줬어, 국가에서. 그래서 거기서 해라. 그래서 동호당에서 보통 이제 1,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책망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선배들은 거의 노나 봐요. 거기에 띵가띵가 놀는데, 나는 그 놀지 않고 공부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 뭐냐면 동호문답이야. 동호당에 쓰고서 수수문답하면서 썼던 걸 연구하면서 동호문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원봉사 해가지고 그 시대상에 따라 적합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의 편의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앞에 이제 성악지교는 제가 설명을 했죠. 또 제왕 교과서로서 이제 그 신화가 성악의 성악을 군주에 가르치게 한 기질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성악지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김장생 조영 연결되고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정권 핵심이고 서인 노론 이렇게 연결되죠. 네. 그래서 중요한 학파가 됐다. 그리고 이가 처음에 이제 그 분당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러다가 분당으로 자정하잖아요. 서인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그 분당이 뭘로 바뀌어요? 학파가 연결되는 거죠. 분당이. 이거와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 아니,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0페이지 3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34번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과 같은 사상이 편성이 된 조선 시대적 배경을 선택해보고 위주체 그의 사상의 한계를 써보시오. 그리고 그에 따른 학파의 사상적 역할을 한 주인에 써내고 말해보시오. 그는 우주의 마음의 보편의 원리인 형이상 이이며 오둔삼은 형이상적 기가 기인데 기는 이의 반영이며 이를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자, 기는 이의 반영이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나온 이를 되게 강조했죠. 자, 이를 강조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왕이죠. 이왕.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혼적 정치가 투쟁하는 과정에 이의 자발성, 도덕적 함용을 강조해서 혼적을 비판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고, 자, 그래서 사상적 한계는 사회적권이 수입된 이후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기에서 실천이라는 것은 뭐죠? 도덕적인 거죠. 근데 도덕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 되고, 그 사상적인 역할, 영향 같은 것들, 영향이 좀 정확한데, 조식학파와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상명이 있고, 그 다음 주자성리학을 고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 이황사상이 후에 어디에도 영향을 주죠? 일반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사상적 역할 또는 영향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좀, 지도서와 관련돼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도서 435페이지 펴, 아니, 439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438페이지네요. 네, 부분에 있네. 자, 이왕의 성리학과 이왕학파 부분이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연적으로 출발된, 예. 네. 내용. 그 다음.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이왕은 선배학자인 이연적의 주론을 발전시켜 주리 철학을 대성하였다. 그는 우주 만물의 보편적 원리인 형이상학이 이이며 모든 사물의 현상인 형이하가 기인데,
기는 이의 발현이며 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또 이왕은 모든 사물은 각기 그렇게 되는 까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당연한 원리인 이가 사물 이전에 있고 이가 움직일 때 기가 거기에 올라타서 따라다닌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왕의 성리학 사상은 주자의 이론을 개선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운 것이다. 이왕의 사상은 훈척 정치화의 투쟁 과정에서는 이의 자발성과 도덕의 함양을 강조하여 훈척을 비판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사형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기능하였다. 이왕은 유성룡, 김성일, 정구, 오운, 홍여와 장영광, 우성전 등 많은 문인들이 양성하였다. 이들은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 좌도 지역에서 이왕학파를 형성하였다. 이왕학파는 조식학파와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을 형성하였다. 또 이왕학파는 이의학파와 함께 조선 성리학을 주자 중심의 성리학으로 구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 그 다음 36번은 이제 보면, 36번은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통기금으로 주장했던 이의사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같은 사상이 나오는 상인들 입장을 써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이거 개혁정책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가는, 이는 두통하지만 기에 국한된다. 이게 뭐죠? 이통기금론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따라서 이가 반영될 수 있고, 안 반영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사상의 특징은,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와 기를 동시에 중요시 하는데,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죠? 기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와 기를 강조하면서, 보편사 특수로 강조하면서, 기를 강조하는, 능동적인 어떤 자율적인 기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이기 지묘론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의사상하고 좀 다르죠. 이 사상은 기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반을 강조하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반만 인정하고 이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이런 측면은 이제 주자 성리학이 더 충실하게 따랐다 보면 주자도 기반은 뭐죠? 기반 있죠? 기반은 인정하지만 이반은 인정하지 않아. 왜냐 이가 움직이면 근본이 움직이거든. 근본이. 근본 움직이면 안 되죠. 근데 책마다 강자중수나 그런 책에서는 이발성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제가 이제 윤리과 분들한테 물어봤어. 근데 윤리과 분들이 얘기하기는 잘못됐대요. 책이 그거는 이발 얘기하는 거 이의사상 얘기하면서 주자 얘기하면서 이발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주자는 이발 되게 싫어했다고. 이가 어떻게 움직이냐. 상가오준이 움직이면 아니 근본이 흔드는 건데. 예.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를 뽑으시냐면요. 439페이지. 지도서.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도 파주의 낮은 벼슬아치 아들로 태어난 이인은 어릴 때부터 조광조의 문인인 성수침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성수침의 아들인 성우가 친구로 가까이 지냈다. 그는 과거 공부에 열중하여 9번이나 연이어 장원을 하였다. 그는 이한과 함께 16세기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쌍벽을 이루었으며 그의 성리학 사상은 이왕에 비하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으며 이왕보다 기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그의 성리학 사상에서 이는 두루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는 이통기공론,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이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기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기지묘 등은 만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강조함으로써 그의 개혁정책의 논리적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이의 사상은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형성되었다. 이는 16세기 조선을 중세기로 파악하고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수미법의 실시, 국방력 강화를 위한 10만 양병설, 방군 소재의 폐지 등의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그가 저술한 성악지표는 이에 강세론이 집약된 것으로 16세기에 전개되어 내려온 제왕학이 완결된 셈이었다. 그의 문인으로는 김장생, 조원, 정엽, 이기, 황신 등이 유명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학파가 형성되었다. 나중에 김장생의 문인들과 이기 등이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들 이의학파는 서인정권의 핵심을 형성하면서 이후 조선의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어 나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44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이화가 이사상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형덕하고 이현적이에요. 성형덕, 이현적. 이현적은 이론론, 그 다음에 성형덕은 기론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현적은 이제 이항한테, 성형덕은 이한테, 이렇게 이제 각각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44번을 이제 보면, 자, 거기 가해덕을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이현적과 성형덕 건해를 각각 한 줄을 인해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청강사상을 중시하는 경향은 인예지 사단과 신호예락 예호욕 칠정을 이기도에 속하는 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사단 칠정론을 다 그 탄생시켰다. 이후 이제 이완과 기대 순간의 8년간에 이런 사단 칠정 논쟁을 거쳐가지고 그 후에 이제 이성원 같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에 가담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거기에 이항적 사상은 기보다 이를 중시하는 이론이죠. 그 이항은 이제 영향을 놓고, 성형덕은 이보다 뭘 중요시하죠? 기를 중시하고, 불교 노장 사상에 대단히 이제 개방적인 태도를 이제 했다. 그래서 기론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뭔데, 금성주 가서 한번 잠깐 볼게요. 금성주 가서 16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60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 그 천명의 강주와 이게 신성론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 그 다음은 누구죠? 네. 여기 못 찾으시나요? 못 찾으시나? 네. 찾는 분, 예. 천명의 강조와 이기심성론. 16세기 조선 성리학계는 전례 없이 천명도를 여러 장 내놓았다. 천명도는 천명이 심성에서 발동하는 구조를 그린 그림이다. 천명도의 효신은 권근이 제작한 것이었으나 본격적인 것은 16세기 중반부터 나왔다. 이왕, 김인우, 기대승 등이 각기 천명도를 그리고 해설을 붙였다. 이렇게 천명사상을 중시하는 경향은 인의 예지의 사단의 사단과 희노, 애락, 애호, 욕의 칠정을 이기로 해석하는 사단 칠정론을 탄생시켰다. 이후 이왕과 기대승 사이에 8년에 걸친 사단 칠정 논쟁이 전개되었고 이성훈 등 수많은 학자들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이 천명사상이 강조되고 사단 칠정론과 이기론이 발달한 것은 16세기 조선 성리학의 중요한 특색이다. 네, 그 다음에 니베르 교화서 139페이지부터 보세요. 자, 139페이지에 보면 그 성형덕 사상하고 뭐 조식 그런 사상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는데 이게 이제 16세기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성형덕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보다는 기를 더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불교 노장사의 개방적 태도를 보일까요? 이 조식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조식도 노장사상의 포용적 학문적 실천성은 이제 중요한데, 조식 문화의 각제로 정해온 사람의 의병자와 이제 연결되고, 이 조식학파는 이제 그 분당 계열상 어디와 연결되죠? 네, 북인 중에 대북계통과 연결되죠? 대북.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강해군하고 같이 이제 군주활동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나중에 강해군 왕이 되면서 집권세력으로 이제 됐던 세력들이 이 조식학파다. 그런데 이 조식학파는 사림세력에도 그렇게 다수파가 아니에요. 소수파죠. 근데 이 소수세력이 뭐냐면 일단 독재하고 자기 혼자 존재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그 서인이나 남인 같은 다수파들이 반발을 했고 익힌 게 뭐냐면 그 인조반정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이게 그 니베르 교과서가 약간 그 다른 책보다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잠깐 뒤에 넘어가서 거기 140페이지에 보면 그 이완과 이의 같은 그에서 이제 이의 성악 집요 이 내용도 있죠. 동호분다 그 내용들 한번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문단하고 그 다음에 그 140페이지 세 번째 문단 있죠? 그 성악식도 성악지요 그 내용 있죠? 그거
같은 성악 군주를 제창했지만 좀 내용이 다르고, 근데 책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보죠. 이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관련된 부분은요. 예. 예, 니베드 140페이지요. 서정적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아니, 거기 140페이지 기보다 이를 중심으로. 기보다는 이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한 이원적은 이왕을 비롯한 후대 성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왕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이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이왕은 성화식도, 주자서절요 등을 편찬하여 주자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에서는 군주 스스로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왕의 사상은 남의 학자들에게 계승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왕과 함께 이인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인은 이보다는 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인은 성악기별을 저술하여 현명한 신하가 왕의 수양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문문답에서는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 추가는 아까 얘기한 성악지부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게 뭐죠? 대학. 대학이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임금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성악군주 수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악군주로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 연산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 성악군주를 하면서 이제 사대부나 그 다음에 왕이나 같이 수신을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서로 비슷한 존재고 같이 정치해야 된다는 뭐가 나 공치주의라는 개념이 이렇게 또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조선전기 역사책 좀 볼게요. 조선전기 역사책. 그 사학사 관련된 부분은 그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되게 비싼 건데. 다행히 안 깨졌네요. 자, 사학사 부분은 그 되게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려시대 때도 나오고 저도 조선 후기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이 나오는데, 가끔씩 객관식 기출, 예전 객관식 기출 때 그 조선전기 역사책 부분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하고 고려시대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사학사 조선 후기와 관련돼갖고 그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한통이에요. 한통, 한통이죠. 한국적 특강이죠. 한통이 아니라,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것도 이제 한국적 특강을 가지고 이제 요약을 했는데, 여기 보자. 사학사 부분은 보면은. 자, 먼저 15세기하고 16세기 이제 사서만 좀 보고 넘어가게. 조선 후기 때 사서는 뒤에 좀 넘어가서 보고요. 이게 몇 페이지야? 490페이지 펴보세요. 490페이지. 그 사학사 부분은 그 한국 특강 중심으로 그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보니까 심플한 내용 보니까 사학사가 되게 체계화되고 되게 자세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고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지금 나오는 수준을 보니까. 자, 하여튼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보죠. 15세기. 자, 15세기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집단적 저수에서 간찬사서가 주로 있는데,
그래서 올해 평창 기간에 걸리는 진통을 거쳐 완성됐고 다양한 체제를 갖추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초기 때는 일단 뭐 그 종전의 역사서를 이제 정리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시대 역사를 또 국가 중심으로 해갖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고대사 정리에 관련된 데서 보면 건근의 동국 사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사신의 삼국사 저료가 있죠. 보통 이 저료가 붙은 것은 대개 보면 요약했다는 거예요. 요약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기본체제는 그 제왕국의 삼조선서를 채택했다. 그 당군, 기자, 위만. 조선 계승 의식도 있고. 그래서 15세기 같은 경우에는 당군과 기존을 기자들 동시에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디를 강조했냐면 당군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16세기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어디를 강조했죠? 기자들 강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동국사약이라는 책은 이제 삼국사가 삼국이 합쳐서 추격한 글이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이제 그 붙인 수준의 책이었고요. 요 통치의 교훈을 얻으려는 이념적 목적에 펼쳐를 했고, 그리고 신화와 전설적 인식을 무미한 것을 해서 삭제했고, 불교를 비판하고, 상강오륜에 따라서 유교 도덕 상위성을 입각해서 있고, 국제질서의 사대적 명분을 입각해서 서술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동국사약이라는 내용은, 유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종전의 삼국사가 삼국유사에 있는, 시기하고 특히 삼국유사에 있는, 그 기계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것들을,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정리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눈여겨보면 사대적 명분론이야. 사대적 명분론.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 하면 자주적으로 생각하잖아. 16세기는 사대적으로. 근데 예전에 아까 얘기했죠. 사대할 수 있으면서도 자주할 수 있어요. 사대와 자주가 반대만이 아니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이제 보면 되고, 자, 거기에 이제 그 동국사의 기자 만 신뢰를 중요시했다. 그리고 세천 사반서를 반대해서 중국 문화를 존중한 삼국유사 입장에서 많은 백제, 변화는 고구적, 진화는 신라 판단했다. 이것도 좀 애워두셔야겠죠? 동국제의식 인식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삼국사 저료라는 책은 이제 세종의 명을 받아서 고기를 이용해갖고 이제 자료를 이제 했는데, 주로 그, 뭐냐면 있고, 그 명분론 체제는 건국과 큰 차이가 없는데, 정치 교육의 성격이나 사실 지나친 개설의 약간씩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것은 지금 알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 남아있던 예책을 바탕으로 해갖고 요약한 책인데 개설주의의 원칙을 썼다는 것. 그래서 개설을 이제 그는데 개설은 이제 뭐냐면 성경적 명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뜯어 고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왕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 가치를 맞지 않죠. 여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련칭호법도 그 중국에서 안 맞다면 안 쓰잖아. 그러니까 윤현칭호법 이렇게 본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속해요. 자, 그 다음에 고려사를 정리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 고려사 정리는 단순히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왕국의 뭐죠? 정당성.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도전이 고려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고려국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해진 게 없어. 근데 이제 고려국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들이 그 후대에 있거든요. 고려국사 잘못됐기 때문에 고려사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판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려국사는 누구 중심이다? 신하 중심이야. 신하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비판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정도전이 신한사람은 되게 좋게 써줬는데, 정도전하고 좀 약간 비판적이고 등을 지은 사람은 되게 혹평하게 쓰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고려국사에. 그렇지만 지금 전해지진 않고 있어요. 이 책이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대 때 이게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제 뜯어 고쳤는데, 그래서 수교 고려사와 고려사 전문의 폐기사 진통을 거쳐서 후대 이제 고려사나 고려사 저조가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려사와 고려사 저조야.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때 고려사 저조를 이제 쓰는 과정에 중요한 논쟁점이 뭐냐면, 국왕과 개국공신 포함한 임무평가의 불공정 여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고려국사에서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되게 좋게 평가해주고, 그리고 나쁘게 등을 진 사람은 되게 호독하게 평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뭐 정도전 같은 사람 있죠. 정도전이 누구야? 정몽주. 정몽주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정몽주는
원래 그 조선 초기 때는 되게 비판적이었죠, 이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조선 초기 때는 되게 악평이었는데, 나중에 이사람이 태종 때 다시 복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몽주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게 돼, 고려사. 그래서 고려사 그 보면, 거기에 그 정몽주의 업적들 보면 좀 그 되게 나쁜 점들만 쭉 적어놨다가, 사평을 보면 사신 완하면서 정몽주에 되게 좋게 충신을 그려놔요. 이거는 후대의 평가가 바뀌어졌다는 거야. 태종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방 입장할 때는 정몽주는 자기가 죽였지만, 정몽주의 춤을 기어야지만, 조선왕조에 충신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몽주를 이제 뭐냐면 후대했고, 정도조는 그 조선왕조 큰 공헌 세운데 불구하고 되게 악평을 적어놨어요. 왜? 그 태조 이방원하고 대립됐던 사람이 누구죠? 청도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고려 사신의 사초의 외국 문제. 고려실록의 이제 보충 문제인데,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있었나 봐요. 고려시대 때 이제 사초다든지. 지금은 고려실록이 없죠? 예. 근데 예전부터 고려시대도 역대 왕들이 실록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뭐 임진왜란이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어디에 반영돼 있죠? 고려사에 반영돼 있죠. 왜냐면 고려사도 뭔가 기초를 가지고 그 1차 사료가 있으니까 막 쓴 거지. 없는 걸 만들어갖고 쓴 건 아니거든. 물론 왜곡된 것 좀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유교적 명문론이니까 개서주의, 그 다음 직서주의. 요게. 이게 문제야. 근데 이 개서주의와 직서주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서주의와 그 직서주의와 그 되게 많은데 뭘 선택했냐면 직서주의 선택했어요. 특히 이제 그 고전하는 나라는 내지 외화를 단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국에 쓰였던 용어들이 너무 많아. 폐하라든지 어떻든 연호도 사용했고, 고려 초기 때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황실의 어떤 이 명칭 같은 것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그 성리학적 입장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뜯어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논쟁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직서주의 하자. 세종이 어떻게 이제 얘기했냐면 그 있는 그대로 이제 일단은 써놓고 후대 사람들 평가도 내버려두자. 그래서 이제 직서주의를 이제 선택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제외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침원법 있죠. 침원법은 그 뭐냐면 보통 고려시대 때는 뭘 사용했어요? 네, 흥년침원법 사용했죠. 직인년침원법. 근데 이건 윤년침원법 사용했어. 그 다음에 이제 표제를 할 때 뭐 폐하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썼는데, 문제는 그 앞에 그 목록을 할 때는 뭐냐면 개서주의 입각해 가지고 뭐죠? 세가에다 집어넣었어. 공기관이나 이런 것도 약간 뭐냐면 그 개서주의적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직서주의를 원칙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됐지만 저도 고려시대 때도 그 분명 항제라고 자기를 칭했을 텐데 항제단 용어가 없어요. 그 고려서는 아마 그걸 그 썼던 것을 안 쓰기도 그렇고 또 왕이라고 고치기도 좀 그러니까 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 사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요거 외에도 서술체제 선택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체제 선택 문제 뭐냐면 그 고려사를 그 고려사를 이제 기전체로 할 것이냐 편전체로 할 것이냐 논쟁을 펼쳤어.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뭘 요구했냐면 그 기전체를 요구했어요. 왜냐면 기전체는 신하 중심이거든. 인물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왕 입장할 때 뭐냐면 편전체. 편전체는 그게 동선이, 서술의 동선이 누구 중심이냐면 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입장할 때는 왕권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체가 맞아요? 네. 편전체를 원하죠. 근데 신하는 기전체를 이제 원하거든. 논쟁하다가 기전체로 합을 봤어. 근데 기전체지만 신하 중심이 아니라 뭐죠? 왕 중심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어요. 이게 좀 뭐냐? 고려사하고 좀 있죠. 고려사 기전체지만 왕 중심으로. 물론 나중에 이제 고려사 전조는 고려사를 이제 요약한 거, 아니 고려사 전조는 그 뭐냐면 그 왕 중심이 아니라 신하 중심이죠. 편전체로 서술도 있지만 예, 좀 다르긴 다른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넘어가서 하늘에 대한 제사와 중국과 대등한 나라를 행사, 고려시대에 있는 내용이야. 이걸 그대로 정리해서 쏟겠다. 이거는 직서주의 입각해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민족의식 측면 인정하면서 기층문제의
문화의 민족적 계승을 또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렇지만 유교적 명목론과 입각의 의리와 도덕을 왕조주의 입장에서 그 영토학자가 긍정론, 부국강력, 공리주의처럼 패러시즘 측면을 또 첨가했다. 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사서는 동시에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 고려사를 정리한 사상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선공국의 명분론을 그 강하게 투영되는데 그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려사에 보면 고려 초기는 되게 칭찬을 해요. 그 왕건의 고려공국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하는데 잘 나갔던 이 그 고려사 나라가 언제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했냐. 무신정부 때. 무인들이 집권하면서 몰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국민한테 한번 더 깽판 쳤고 신도에 나서 더 깽판 치면서 피정적으로 고려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천명을 받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앞부분은 고려를 왕조를 왜 칭찬했을까? 조선은 누구를 영경을 받은 나라죠? 고려를 계승한 나라냐. 그러니까 고려한 나라도 천명이 있는 거야. 천명이. 천명이 있어야지 조선이 계승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또 뒷부분은 왜 이렇게 또 악평을 했냐. 왜냐면 고려가 어쩔 수 없이 멸망을 했고 그 멸망을 필연성을 강조해야지만 고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거죠. 그럼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러면 조선 고려사나 고려사 저를 저술했던 그 조선의 어떤 사관들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 사서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자기의 국민에 맞게 뭐죠? 뽑아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좀 왜곡이 있어. 정치적으로 좀 가장돼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신민사 조선사 있죠. 조선사도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죠? 신민사관을 쫙 깔고 그 사료 속에 그 관련된 것들을 시합 선택을 해가지고 편집을 내는 거죠. 왜곡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거 쭉 자세한 거는 그 뒤에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우왕차안, 그래서 신존의 자식이라는 폐가입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쭉 기억인데, 일단은, 있고, 그 다음 뒤에 쭉 나서 492페이지에, 거기에 그 두 책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기독 보존적인 기장체 사상의 고려사는 군주관계 기사가 존중되고 불리한 기사는 다 삭제됐어. 그러니까 왕권을 분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삭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세 원사를 모방했다. 그 원사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명나라 때죠. 명나라 때 뭐가 편찬됐어요? 앞에 원사가 했잖아. 그러니까 원사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문지, 뭐 성노정, 그 외국 열정 같은 거 생각되고 그 문화 전체에 대한 정리와 평가는 이게 부족했다. 이에 반해 고려사 전원은 기록 보존용이 아니라 보급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편년체 사서요. 근데 왜냐면 편년체 사서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왕권 중심이야, 신권 중심이야. 왕권 중심인데 근데 이건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신권 중심이야.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고려사 전원은 앞에 있는 고려사를 요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통 고려사 전류가 고려사를 요약했던 고려사에 있는 내용이 고려사 전류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100% 근데 고려사 전류 중에 고려사에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없는 내용도 있어. 없는 내용이 이제 요약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고려사 전류를 어디에 요약하냐면 그 앞에 고려국사 있죠. 고려국사를 요약했을 거다. 고려국사 편년체인데 고려국사는 누가 저술했죠? 정도전이 저술했잖아. 그러니까 정도전은 왕권 강하냐 신권 강하냐? 신권 강하죠. 그 다음에 고려사 조선은 편년체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신권 강함 위주야. 신화 중심이야. 이게 좀 있을 거 추정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편년체 사선대 사막의 자치통감에 준하는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주가 얻는 것과 잃은 것, 군신 지배체제, 관료제의 안정, 재상의 치적 이렇게 유교성 강화 방향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면 쭉 나왔는데 이제 고대에서 고려사 정리 노력을 한 다음에 고조선과 고려에 있는 통사, 그 앞에서는 단대사고 동국 통감이 정리됐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삼국사조나 고려사 전을 바탕으로 해서 동국 통감이 이제 통선을 이제 통감을 이제 저술했는데 통감은 성종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성종 때 만든 건데 이제 그 여기 보면 되게 상강오륜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 신화 중심 역사가 아니고 4대 외교 되게 강조해요. 4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국통감하면 뭐 15세기니까 자주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대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것은 이제 이거 근데 왜 그냥 동통감은 전반적 사실 측면에서는 주로 편찬에 누가 하면 훈구빠들이 참여했어. 근데 거기에 사찬 있죠? 사찬. 사찬은 누가 참여했냐면 사김들이 참여했어. 그래서 이 동국통합은 그 당시 홍구와 사김 같이 만든 책이야. 근데 이제 주로 사신들의 의견들은 누가 주로 적어놨죠? 주로 이제 사림파들의 의견이 많이 적어놨죠. 최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뭔가 이제 그 15세기 그 옆에 뭐 역사서에서 그 동생양과 같은 게 이거는 서사시 형식.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국 이상집 아니 그 모두가 동명왕통이나 제왕옹기처럼 서사시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딱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15세기 사서를 그냥 자주적이다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딱 규정인데 요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제 내용은 사대적 성격도 동시에 있어요. 그 15세기 때 자주와 사대가 대립하는 게 아니랬죠.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주적 의식이 없어지고 사대적 의식만 남았죠. 물론 16세기 사서 중에서도 자주적 성격을 가진 오히려 사대적 성격이 없는 사서가 있어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책 좀 읽고 넘어갈게요. 일단 고려사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려사 부분 한번 읽고 넘어가죠. 그 앞부분 몇 페이지야? 390페이지 마지막 단락 있죠. 고려사를 정리한 노력은 부터 쭉 해가지고 좀 많지만 좀 넘어가서 일단은 누구야? 다다음 주에 보면 저기 그 차이점까지 있죠. 그 있는데 내용이 많은데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이 부분까지 고려사와 고려사 전혀 관련된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고려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은 정도전에 고려국사에서 시작되어 계속되는 계수노력과 세종연간에 일단 완성된 수교고려사요. 수교고려사와 고려사 전문의 폐기라는 진품 끝에 고려사 조류로 완결되었다. 이때의 주요 논쟁점은 국왕과 개국공신을 포함하는 인물평가의 불공정성 여부 문제, 고려말 사신의 사초 왜곡 문제와 고려실록 등 자료에 보다 철저한 보충 문제,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개서주의와 사실 보존을 위한 직서주의의 선택 문제들이었다. 이밖에 서술체제의 선택 문제와 조선왕조 건국 명분의 관찰 정도 문제도 중요한 진통이었다. 결국 지속적인 자료 보충과 개국통신 세대가 지난 후 인물평가의 객관화, 직서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새로운 편찬이라기보다는 원사료를 재구성한다는 차원의 객관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하늘에 대한 제사와 같은 중국과 대등한 독립국임을 나타내는 행사와 국왕이 직접 행한 불교, 도교 행사 소각, 토속신앙, 그 다음에 집사 잡사 잡사들을 정리 수록하고 있는. 요게 소각이라는 것은 고려의 고려 음악을 얘기해요. 예, 보통 그 우리나라 그 정근대의 음악이 세 가지가 있죠. 아 소각, 그러니까 향악이나 소각, 그 다음에 이제 당악. 당악은 중국 음악이고 악은 그 주나 때의 음악이죠. 주나 때 음악이고 소각이라고 부르는 항악은 우리 고유의 음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보통 남녀 상녀 지사 같은 것도 있죠. 고려 시대 때 남녀가 이제 손을 잡고 그냥 노닥거리는 그 쌍화점 같은 것들을 이게 그대로 기록. 물론 안 좋아했어 성리학자들이. 예, 우리 입장에 좋은 노래인데 성리학자들은 그걸 남녀 상녀 지사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잡사라는 것은 뭐냐면 유교적인 제사 형식이 아니라 도교라든지 뭐 그런 비보사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도참사상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뭐냐면 토속신앙 이런 것들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 그걸 잡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성리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런데 직서주의 입각을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건 내가 싫지만 후대학자들 그 후대 사람들이 평가 부분이라서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 예.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네. 이는 기본적으로는 교유 제도와 문물을 비천하게 생각하면서도 민족 의식의 측면을 인정하고 기,
기층 문화의 민족 문화적 계승이라는 바탕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도덕과 의리를 존중하는 왕도주의의 입장이면서도 영토 확장의 긍정론 등 부국 강변 공리주의를 치하는 패도주의의 측면도 첨가되어 있다. 두 사서는 동시에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 고려시대를 정리한 사서라는 기본적인 성격으로 해서 조선 건국의 명분론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도 하다. 고려 초기를 칭찬하고 고려의 후 삼국 통일을 신라의 통일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후기 우신 정권 이후는 계속 문란 상태라고 파악하려 하여 역사의 발전적 측면보다 고려의 멸망의 필연성을 강조했고 인물 평가에 있어서 이성계와 정치적 동지 관계에 있었던 반 이인파와 공양왕 옹립파를 충신으로 그 반대파를 간신으로 분류하고 우왕 창왕을 신돈의 자식이라 하여 찬탈자로 처리한 점들이 그것이다. 또한 내용상 직서주의를 채택했으면서도 체제상 제후국으로 자처하는 세가를 사용하는 등 국제 단계상의 사대적 명문론이 상당히 관철되어 있기도 한다. 그래서 직서주의가 원칙이지만 세가라는 것도 이렇게 세가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개소주의 원칙도 썼어요. 그 유년칭호법이라든지 또 아까 우왕창왕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우왕창왕은 이건 시호가 아니죠. 이거 뭐예요? 신음 신창이란 뜻이야. 이름이 이름. 이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 열전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왕창왕에서 하지 않아요. 신음 신창 이렇게 그래.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직서주의가 아니라 개소주의죠. 성격적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을 까야지 이성계의 어떤 건국의 정당성이 많은데요. 예, 이런 것들. 자, 하여튼,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두 책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기록의 보존용으로 기전체 사서인 고려사는 군주관계 기사가 존중되고 불리한 기사가 삭제되는 경향성이 있으며 가장 소략한 중국 정사인 원사의 체제를 모방한 결과이지만 예문지, 북학사 그다음에 성노전, 불교, 도교, 인물전, 외국 열전들을 생략한 것은 문화 전체에 대한 정리, 평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 전료는 보급용으로서 현년체 사서인데 사마방의 자치통감에 준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군주가 얻은 것과 잃은 것, 문신 지배체제, 관료 제도의 안정, 재상의 치적들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유교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자, 그 밑에 잠깐 다음 장 보면 16세기사도 좀 볼게요. 16세기사는 그 중요한 건 볼 건 없는데 16세기는 사인들이 이제 뭐냐면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경사일체적인 어떤 특징이 되게 강하다 해갖고 되게 이제 그 상하오륜을 그 실천하기 어떤 유교적인 어떤 역사 사유서 역사책을 많이 이용했는데 되게 사각형 사서들이 많아요. 사각형 사서는 뭐냐면 예전에 원사류가 있죠. 원책을 요약한 것이야. 사각형.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북소의 교재라든지 뭐 우리가 민재집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사각형이죠. 요약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자주적과 예전에 이제 뭐냐면 사대적 요소가 같이 있었던 15세기와 달리 사대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근데 다만 그 예책이 있어요. 예의책을 좀 보는데 16세기 사서이면서도 15세기보다 뭐냐면 더 자주적이고 사대의식을 부정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중간에 쭉 내려오면 동문서서 또 에어두셔야죠. 이거는 역교동과 관련돼서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훈국토하대 유의종이라는 사람이 포제음주 동국사약이라는 게 있어요. 동국사약이라는 내용에 그 뭐냐면 우리식으로 음주를 줄을 붙여가지고 그 만든 책인데 그 사건의 요지를 크게 달아놔.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응은 이제 줄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박사의 동국사보다 더 자주적이야. 그리고 사대보다 대왕 행제를 강조하고 유교적 성세보다 민족적 성세를 강조하고 고구려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당군 기자소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포 보강하고 또 이거는 독자적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건데 이건 16세기 사서가 특이하죠. 그거나 특별한 거야. 보통 16세기 사서는 딱 지금 뭐예요? 상당히 사대적이다. 근데 이거는 16세기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15세기보다 더
자주적이고 사대적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특이한 사서예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고 전반적으로 뭐죠? 사대적이고 그 당군보다는 뭘 강조하죠? 기자를 강조하죠.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기자와 관련된 뭐 윤두수의 기자지, 이의 기자실기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강조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이제 기자를 또 강조했다가 17, 18세기 때 들어가면 또 누굴 강조해요? 또 당군을 강조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나중에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통론에 있는 이제 특강에 있는 15세기, 16세기 이제 사서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